8월 마지막 주 VIP 리그 하이라이트.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가 토요 4부 3경기와 일요 4부 3경기 포함 모두 6경기를 취재하였습니다. 먼저 토요 4부 A조. 4부 최상의 조인 A조의 가파 5 투수와 거치 브라더스 경기는 1회 초 거치의 선발 강요한 선수의 사고와 이어진 수비수의 실책으로 4실점을 먼저 간 가파가 승기를 잡는 듯했습니다. 거치는 1회말 공격에서 이철수, 박종호, 이남수 선수의 안타와 최용식 선수의 우위플로 이 시점을 따라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2회부터 안정을 찾은 투수 박유환 선수의 4개의 삼진과 견제사, 그리고 3땅, 좌풀, 6땅의 무실점 호투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거치는 4회 공격에서 김한조 선수의 좌선 2루타를 포함한 3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2점을 추가, 드디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5회 박유환 선수의 제구 불안으로 주자를 내보내자 박유환 선수의 아들 방재현 선수가 투입되어 3진과 6당 병살로 1점만을 내주며 이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6회에도 무실점 2개의 3진으로 클로저의 역할을 다했지만 거치가 6회 마지막 공격에서 1점만을 내는 데 그쳐 5대5 아쉬운 무승부 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치는 승점 1점을 추가하여 7승 2패 1무로 조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요한 방재현 선수는 부자 관계로 두 부자가 6이닝 5실점 1자책 합작으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요 4부 비조 스페셜볼과 매치매치 캐쳐스의 경기입니다. 매치매치 선발 투수 박근영 선수는 중력을 이용한 낙차 큰 변화구로 완급을 조절하는 노련한 투구로 3이닝 동안 5개의 삼진을 잡아냈고, 이닝마다 주요 타자를 우풀, 좌풀, 중풀로 범타 처리를 하며 1실점만을 내주었습니다. 이어진 개투 겸 마무리 투수 한전호 선수가 2개의 볼넷과 4개의 피안타로 3이닝 3실점을 주었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삼진으로 위기를 넘기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5이닝을 끝까지 혼자 던진 스페셜 볼팀의 지종우 투수는 매치매치 막강 타선을 막기엔 많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4개의 볼넷과 11개의 안타를 맞으며 10점이라는 큰 점수를 주었고, 그것이 모두 자책으로 기록되어 시즌 방어율이 21이나 되었습니다. 공수에서 고른 실력을 가지고 있는 매치매치 캐쳐스 팀은 다른 팀에 비해 경기수가 반밖에 안 돼 6위로 기록하고 있지만 4전 3승 1무로 13개 팀 중 유일하게 승률 100%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많은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또 하나의 토요 4부 비조 저스트나인과 블록버스터의 경기. 1회 저스트나인의 수비 실책과 블록버스터의 타선이 집중하여 4점을 먼저 뽑아 리드해가는 블록버스터. 이후 경기는 4부 팀의 패기답게 열정적으로 진행되었고, 양 팀의 호수비로 1회 이후 점수를 내지 못하는 소강전으로 이어갔습니다. 맑았던 날씨가 조금씩 흐려지더니 3회 초부터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고, 저스트나인의 2, 3루 기회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려 경기가 중단되었고, 비는 더욱 고세게 몰아쳐 결국 VIP 리그 규칙 제5조 경기 성립에 대한 규칙 4항에 해당하는 강우로 인한 3이닝 경기 시간 1시간을 미치지 못해 롯게임으로 선언되었고, 추후 경기 일정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 1호 4부 ABC조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1호 4부 가장 아래조인 C조 동네 야구단과 슬렁슬렁 야구단의 경기입니다. 잘해야 본전, 못하면 개망신인 야달코치가 레슨의 인연으로 슬렁슬렁 야구단 팀으로 경기에 참여했는데, 팀원들의 매우 화려한 개인기에 경기 줄리는 야달코치. 팀원들의 화려한 개인기를 잠시 볼까요?
경기 이후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입은 야돌 코치는 거리 두기 2.5단계의 조치가 본인을 위한 딱맞춤 조치라 느낄 정도로 일주일간 집에서 직거하며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다음 경기는 3단계 높은 4부 B조의 경기입니다. 리그 12 굿바이 팀과 7위 드렁큰 독스. 이 경기는 야달 코치가 편집하기 제일 싫어하는 양팀 합계 14개의 사사구와 17개의 안타로 20점이라는 대점수를 내며 6-14 드렁큰 독스 팀이 6회 골드승으로 이겼습니다. 이기현 선수의 홈런 포함 몰아치는 안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4부 B조 경기답게 슬라이딩 캐치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포수비가 여럿 나왔습니다. 경기의 승부를 가른 건 방망이야 분명하지만 드렁큰 독스의 내야진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승리의 발판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3루수 정현묵 선수는 3회 수비에서 혼자 3개의 아웃카운트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수비를 보여 인상이 매우 깊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4부에서 가장 센 A조의 경기입니다. 리그 2위 풀카운트와 7위 BMW매니아. 두 팀 다 110km에 가까운 파이어볼로를 보유한 팀이지만 경기는 의외의 난타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회 초 BMW는 서준원, 문광민, 정경곤의 연속 안타로 먼저 2점을 뽑아 리드하였지만 바로 이어진 1회 말 풀카운트의 공격에서 이용희 선수의 이타첨 좌중 홈런을 시작으로 김일만, 김주환, 강정훈, 김선영 선수의 연속 안타로 4점을 추가하여 무려 6점을 뽑아낸 풀카운트가 다시 승기를 잡았습니다. BMW는 이어진 공격에서 풀카운트의 실점을 틈타 2회 1점, 3회 2점을 추가하여 5-6으로 풀카운트에 경기까지 추격하였습니다. 특히 1회 위기 순간에 올라온 김규식 선수는 110km에 육박하는 패스트볼을 앞세워 6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3회까지 무실점 호투하였습니다. 하지만 타순이 한 바퀴 돌자 김규식 선수의 볼에 적은 게 풀카운트는 4회 2점, 5회 7점을 대거 뽑아내며 승기를 붙였습니다. 한편 3회 5-6까지 쫓기자 풀카운트는 110km에 육박하는 우완사이드 이용희 선수를 투입하여 무실점으로 이닝을 종료하였고 4회, 5회에 2개의 안타만을 허용했을 뿐 2개의 삼진과 4개의 봉타로 무실점 호투하였습니다. 또한 이용희 선수는 시즌 방어율을 1.68로 낮췄고 1회에 친 홈런으로 시즌 3개의 홈런이 기록되었고 리그 홈런 부분 단독 1위가 되었습니다. 리그 하이라이트 뉴스에 나온 경기 영상을 매일 한 경기씩 업로드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신청도요.